이데일리 TV입니다. 기아, 현대차, SK텔레콤, 코스맥스 BTI, FNF, KCTC, 클리오, 코인테크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청담러닝, 한국조선해양, 빙그랩, 솔루엠, DL건설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파세코, 에이프로, 파인테크닉스, 삼성엔지니어링, 삼호개발,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브, 현대중공업지주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한미반도체, 진성TC, 한국전력, 호텔신라, 케이사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네, 청담 러닝부터 하겠습니다. 네, 청담 시간이 없으니까 러닝이요? 빨리 할게요. 네. 그 요즘에 교육주가 좋더라고요. 물론 애니 능률은 지금 그 정치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 정치 테마로 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도 높게 교육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블랙스완, 검은백조라고 취급을 해서 빼셔야 돼요. 다른 쪽 테마 쪽으로 예. 흘러갔단 말씀이신 그쵸, 그건 거죠? 그건 완전 교육이랑 전혀 관계없는 걸로 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CMS 에듀라든가 청담 러닝,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 수능에 관련된 메가스터디 교육 다 지금 교육주가 좋아요. 근데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학업 성취도나 학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결여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지만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준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사건도 터지고 막 그렇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이상한 것들이 막 뭐 화면에 뜨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철저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어제 그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인가? 그 자료가 나왔는데 다들 지금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교육이 지금 컨택트 시대가 다시 오면은 더욱더 지금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그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놀고 싶지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공부를 하기 싫은 애들도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상위권 애들은 더더욱 하고 싶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게 돼요. 청담 러닝은 1998년에 청담 어학원으로 시작돼서 이거는 아이가르텐 있고 에이프릴 어학원 있는데 이게 유아랑 중고등학생 영어 교육이고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 교육하는 CMS 에듀 이걸 2012년에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이브 클래스라고 있더라고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요 시스템을 갖춰서 코로나19 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게 왜 재미를 많이 봤냐면 이게 오프라인만 굉장히 열이 오를 시절에 보면은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없어서 막 학원 앞에 기숙 저기 하나 원룸 잡아주고 엄마 아빠가 막 지방에서 유명한 강남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 옆에 잡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고등학생들은 가능한데 이 청담 러닝은 유아부터 있단 말이에요. 유아를 옆 무슨 기숙사에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거점에 다 있어야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는 쏙쏙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어디 뭐 산간 도서지방까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이 열리게 되면은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다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4만 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가 돼요. 4만 원대까지도 네, 볼 수 있다. 네. 2010년, 16년, 18년, 20년 고점이 네. 무려 10년 동안, 11년 동안 고점이 항상 있었던 자리가 3만 원대인데 거기를 드디어 돌파했어요. 여기 월봉인데 보세요. 여기를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잖아요. 10년 동안. 1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거는 만약 이게 정치 테마가 아니라면 정치 테마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청담 러닝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4만 원대는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청담 러닝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목이 간지러워서 좀 약간 목소리를 줄이고 있거든요. 예. 양해 부탁드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도 정말 바닥을 정말 박박박 기다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 지역의 주요 매출처예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가 옛날에 그냥 농담으로 중동의 유가가 오르면 만수르들, 중동의 만수들이 막 돈 많아지니까 축구 구단 막 인수해버리고 무슨 대형 쇼핑몰 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돈이 없어. 물론 돈이 워낙 많죠. 워낙 많은데 유가가 오르면 그렇게 플렉스를 해버려요. 막 맨유를 사버리고.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를 사버렸잖아요. 그러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만수들이 돈이 없어져요. 이건 재미로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중동에 유가가 떨어지면 중동에서 건설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가 계속 그 하락세에 있을 때 계속 실적이 안 좋다가 지금 유가가 물가가 전부 다 상승하면서 철강, 비철금속, 곡물 뭐 다 오르잖아요. 지금 원유 가격까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르면서 중동에 돈이 많아진다. 중동의 건설 플랜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이력을 보면요. 멕시코 원유 생산 설비 4조 5천억 원짜리 이걸 땄는데 이게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고 올해 초에 태국에 1,400억 원대 플랜트 개보수 사업 따냈고 4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7,400억짜리 석유화학 플랜트 따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5조 원짜리 가스 프로젝트 입찰 대기 중.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4조짜리 막 1,000억짜리 7,400억짜리 막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한번 부흥하고 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회복되면서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예. 중동은 중동이 삼성 엔지니어링 매출액의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동은 무조건 유가가 올라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가 나오면서 실적이 예. 좋아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 단계 레벨업 한 다음에 박스권을 지금 그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돌파하면 네. 네, 좀 더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대 진입을 하면은 네, 좀 더 위로. 뭐 수주권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 여기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2018년과 19년의 고점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2018년과 19년의 고점에 지금 걸려 있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5월달 뭐 6월달 계속 수주들이 나오게 되면은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또 전망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아, 오늘 다 설명하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네, 짧게 다 정리해 주시네요. 예. 네, 현대중공업 지주. 이건 또 지주잖아요. 거기다가 작은 지주회사도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밑에 다 있는데 거대한 계열사들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유 석유화학 부문만 설명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정유 석유화학 부문의 현대 오일뱅크가 영업이익이 이 현대중공업 지주 영업이익의 80% 가까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냥 순수한 정유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게 S오일이 있잖아요. 예. 저 S오일 주가 상당히 좋죠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느덧 5만 원에서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은 먼저 올랐잖아요. 화학주들은 먼저 오른 이유가 예. 유가가 그때 쌌을 때 화학 수요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원유에서 뽑아낸 걸로 만드는 그 기초 유분이나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화학 회사들은 마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유가가 낮으니까 정유회사들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정유회사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화학회사에서 정유회사의 턴이 온 것 같아요. S오일이 올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정유주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원유가 쌀 때 우리가 두바이유를 보통 쓰거든요. 중동에 두바이유를 들어오려면 지금도 배가 배끼리 막혀서 늦게 돌아오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이미 들여서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사용을 하죠. 주유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예. 항공유로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전에 사놨던 게 지금 창고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격은 엄청 올랐죠. 그러면 지금 오른 그 시가로 창고에 있는 걸 쳐줘요. 그게 원유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난다.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아서 이득이 안 나도 재고자산 평가를 해서 이익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잘 팔리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 항공유가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이나 적강공이나 국제선이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항공유가 많이 쓰이는데 항공유가 마진이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정유회사들이 안 좋을 때 되게 안 좋을 때 너무 이제 그 마진율이 안 남으니까 뭐를 네. 욕심을 부렸냐면 화학회사가 하는 걸 하자. 그러니까 정유회사는 원래 그 기름만 그 분할해가지고 네. 팔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학회사들이 잘 되니까 화학회사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가동이 돼요. 11월 달에. HPC라고 중진류 석유화 분해시설이라고 여기서 폴리에틸렌 85만 톤, 폴리프로필렌 50만 톤이 뽑아져 나와요. 이게 원래 누가 하던 거예요. 이게 롯데케미칼이나 한화 종합석유화학이나 이런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하던 거를 정유사가 침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유사가 침범해서 정유사는 좋은데 화학회사에겐 조금
손실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정유회사는 좋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하면 이제 그 현대오일뱅크가 워낙에 좋고 많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역시 현대중공업 지주니까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맨날 수주 나올 때 그 작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다 저가 수주다. 예. 지금 그 노동자분들이 올리셨더라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올리셨더라고. 내가 지금 울산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도쿠 지금 도쿠 그 배 만드는 공간이에요. 배 만드는 공간 비어서 놀면은 임대료만 나가니까 그냥 싼데 그냥 수주하는 거지 잘 되는 거 아닌데 너네 주가만 오르는 거야 이러신 댓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도쿠가 이제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차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도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이젠 가격이 드디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도 좋으니까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거 다 좋아지니까 조선 그리고 지금 정유가 다 좋아진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8만 원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자, 관심주 보겠습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예. 자,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조선이 워낙 좋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그 배를 이제 수주했어요. 뭐 그 배 선주는 뭐 해운사 아니면 정유회사도 있을 수 있고 정유회사가 옮기는 정유회 화학 제품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네. 거 만들고 어쨌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했을 때 데크하우스라고 데크하우스는 선원들이 그 묵는 공간이에요. 선원들이 밥도 해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그 공간인데 그 데크하우스를 일부 수주해서 같이 건조를 한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거기서 일감이 세진중공업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규제 강화 나온다고 뭐 그 많이 나왔잖아요. 환경규제 강화로 나와서 결국에는 LNG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탈유황 장비 설치하는 거예요. 일단은 LNG선을 못 만들면. 그거를 지금 과도기에서 요거를 쓰는데 세진중공업이 스크러버를 만든다. 탈유황 장비, 유황을 긁어내는 거.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LNG선으로 가면은 뭐 그 모멘텀이 아닌데 그리고 조선사에서 신조선가가 인상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치를 아까 안 읽어드렸어요. 클락슨 신조선 주가지수가 지난달 말에 136.1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수준인지 보세요. 2014년 12월이요. 그때 137.8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때 이게 최고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가 수주고 그냥 도쿠 채우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건 넘어서고 있다 일단. 이제 배값을 제대로 받고 있다 지금. 그래서 수주가 더 일어나면 이제는 마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마진을 올리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규모 수주 일감이 떨어지면 세진중공업에도 기회가 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는 7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얘기 들었고요. 오늘 2% 가까이 오르네요. 7,240원인데 1차적인 목표가는 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더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